강원도가 빚보증을 선 강원중도개발공사를 법원에 회생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현재 방식으로는 강원중도개발공사가 BNK 투자증권에 빌린 2,050억 원을 다 갚을 수 없다고 보고 법원에 회생 신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업 회생은 잘못된 사업 구조나 부실 경영으로 기업에 위기가 닥쳤을 때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기업 활동을 대신 관리하도록 하는 기업 구조 조정 절차입니다. 법원에서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강원도 중도개발공사 소유의 자산 계약 관계가 모두 중단됩니다. 강원도는 기존 사업의 재구조화를 통해서 내년 11월 말까지 갚아야 할 빚을 강원도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탕감할 계획입니다.